광주와 전남에서 25일 하루 동안 90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무려 77일 만에 세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만 농기계 교통사고로 70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자 대부분이 고령이었고 사고 요인은 실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큰 틀이 나왔습니다. 대규모 숙박시설과 골프장, 짚라인 등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지역 축제가 막을 올립니다. 오는 30일 진도와 해남에선 명량 대첩 축제가, 다음 달 7일 여수에선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가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25일 하루 동안 90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일요일 광주에서는 466명, 전남에서는 44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7월 10일 이후 77일 만에 세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광주에서 1명, 전남에서 2명 발생했으며 위중증 환자 수는 광주 12명, 전남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감소세가 분명해지면서 이날 약 1년 5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만 농기계 교통사고로 7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은 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2019건으로 전남이 가장 많았고 경북과 충남, 경남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농기계 교통사고의 81%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했으며 사고 원인의 73%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의원은 농기계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안전장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철강 산업 이미지가 강한 광양시는 뚜렷한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양 구봉산 권역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은데요. 최근 관광단지의 밑그림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광양 황금지구 뒤쪽 구봉산 자락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이 일대 230만 제곱미터, 축구장 300여 개를 합친 면적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관광단지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시행사인 LF리조트는 핵심 주제와 주요 시설 등 관광단지의 방향성이 담긴 조성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광양시의 철강산업 중심의 산업도시로서의 한계점을 탈피하고 온 가족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류용 맞춤 관광단지 컨셉으로 콘텐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300여실을 갖춘 대규모 숙박시설과 27홀 규모의 골프장이 조성됩니다. 또 산악지형을 활용한 짚라인, 모노레일, 캠핑장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부지 매입은 80% 이상 마친 상태. LF리조트는 계획안을 보완한 뒤 광양시의 검토를 거쳐 올 연말까지 전남도에 승인 신청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광양시도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철강도시 이미지가 강해 관광산업의 돌파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구봉산 관광단지는 광양시에 들어서는 첫 번째 대규모 관광단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관광 인프라가 좀 부족한 편이었는데요. 이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그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광양시의 역점 사업인 어린이 테마파크 등도 인근에 조성 중이어서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사와 광양시 등은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 만큼 추진 과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 공사는 내년 8월에 시작해 2025년 상반기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추가 명시하면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스토킹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반의사 불벌죄를 삭제하고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인해 전남에서만 3명이 숨졌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쯔쯔가무시증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를 조사한 결과 모두 221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환자의 81%가 9월에서 11월 사이에 감염됐다며 농작물 수확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 동안 전남 지역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또 완도에서는 1톤 트럭이 바다로 추락해 70대 노부부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요. 주말 동안 발생한 전남 지역의 사건 사고를 송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산등성이 곳곳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해남 현산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건 지난 23일 밤 9시 15분쯤. 산림당국은 산림공무원 70여 명을 투입해 3시간 40분 만에 진압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0.3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한 주택에서 호스를 손에 쥔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5일 오후 1시 30분쯤 장흥 용산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창고로 쓰이던 오래된 주택에서 종이를 태우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3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집주인의 빠른 신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불은 2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거대한 불길과 함께 뿌연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26일 자정 0시 50분쯤 고흥군 도양읍의 한 폐기물 야적장에서 불이 나 소방인력 50여 명과 진화장비 14대가 투입됐습니다. 야적장에 쌓여있던 쓰레기 3천 톤이 불에 타면서 진압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까지 마친 뒤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완도 고금면의 한 선착장에서는 1톤 트럭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24일 오전 8시 40분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70대 노부부를 구조했습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양경찰은 화물차가 갑자기 바닷가 방향으로 추락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 강진만 일원 갈대밭 탐방로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강진구는 최근 환경부 주관 탐방로 공모 사업에 전국 8곳이 선정된 가운데 전남에선 유일하게 강진군이 선정돼 국비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구는 공모 사업을 통해 기존 탐방로의 10km를 더 연결해 갈대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인근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탐조대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흥군이 전남의 대표 명산인 천관산을 중심으로 관광 개발을 추진합니다. 장흥군은 최근 실무 추진단 등이 모여 천관산의 강점과 발전성 등을 모색하고 신규 시책을 발굴해 국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장흥군은 답사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기본 구상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우수한 인재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여러 분야로 구분해 맞춤형 장학금을 지원하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팀 김우람 주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주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팀 주임 김우람입니다. 네, 전라남도가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인재육성 장학금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인재육성 장학금이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우수한 미래 인재로 도약을 지원하는 맞춤형 장학금입니다. 네. 저희 진흥원에서는 4개 분야 19종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4개 분야로는 아름드리, 희망나래, 행복둥지, 특별지정 장학금이 있습니다. 아름드리 장학금은 성적 우수, 지역봉사, 특별 공적이 있는 우수 인재를 지원하고, 희망나래 장학금은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행복둥지 장학금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5.18 유공자 자녀, 농업 마이스터 대학생을 선발하며 기부자가 지역이나 수혜자를 지정하는 특별지정 장학금이 있습니다. 특히 19종의 장학금 중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졸업식까지 지원하는 전라남도 장학생, 전남지역 봉사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공헌 장학생, 도내 특성화나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전남에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고고 3학년 대상 지역정착 장학금, 그리고 전라남도의 향후 자녀를 지원하는 전남사랑 장학생 등 특색 있는 분야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4개 분야에 19종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신청 방법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하반기 장학생은 876명을 선발합니다. 일단 신청 자격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중고 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과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남사랑 도민증을 소지하고 있는 국내 소재 대학 재학생, 그리고 전라남도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이 1년 이상이며 남은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외국인 유학생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10월 4일 화요일 18시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장학금에 따라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청 또는 추천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름드리 장학생 중에서 전라남도 지역공원, 지역정착, 전남사랑 특별격려 장학생과 그 한울타리 진흥원 장학생, 온천 학교 밖 장학생, 늘봄 만학도 다원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은 진흥원 누리집 온라인 신청이고요. 그 외에 긴급지원, 한울타리 지자체, 행복동지 특별지정 장학생은 각각 지자체나 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도민들께서는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임님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진흥원에서는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 이 도민분들께서 전남의 인재 육성을 위해 기탁해 주신 후원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뜻을 모아 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장학생을 발굴해서 전남의 인재들이 성장해 나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목포시 청소년이면 누구나 100원만 내고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현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00원 버스는 목포시 전체 인구의 13%인 청소년 2만 8천여 명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주제로 한 축제가 오는 30일 진도와 해남에서 개막합니다. 진도와 해남 사이 울돌목에서 열리는 명량대첩 축제는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미디어로 해전을 재현하고 가요쇼와 강강술래 경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전남도는 1597년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에 맞서 대승을 거둔 명량해전의 감동을 느끼도록 울돌목 페스타, 명량 빛을 품다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로 28번째를 맞이한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가 다음 달 7일부터 사흘 동안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개막식 축하 공연을 비롯해 남도의 전통주와 대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주제관과 남동식 명인관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행사장 내 마스크를 대량 비치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